116번. 강훈이가 이제 12개의 과목의 성적의 평균을 구하는데 69점인 어느 과목의 점수를 잘못 보아 실제보다 평균이 1점 높게 나왔다 이런 거죠. 몇 점으로 잘못 보았는가? 그러니까 69점인 어느 과목의 점수를 몇 점으로 잘못 보았는가? X점으로 잘못 보았다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원래 그러면은 69까지 전까지 11개 과목 총점을 A점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는 A 더하기 69를 하고 12로 나누는 게 원래 평균이잖아요. 근데 잘못 보고 X점으로 봤잖아. A하고 69점을 X점으로 잘못 봤잖아. 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12개 나누는 게 평균이 1점 높댔으니까 2에다 더하기 1을 해줘야지 맞네요. 이렇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12를 다 곱하면 A 더하기 69 더하기 12는 A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사라지고, X는 81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67번, 중앙값이 A 플러스 2, 최빈값은 A다. 일단은 A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장값도 보면 15 있고, 그 다음에 16두개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0두개 있고, 24, 26. 최빈값이 A라고 하나가 주어진 거 보니까 하나만 될수 있으니까 16이나 20 중에 최빈값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A는 16일 때 A는 20일 때 따지면 되는 거죠. A가 16일 때라면 이렇게 되죠. 15, 16, 16, 16, 20, 20, 24, 26이 되어서, 중앙값 봅시다. 3개, 3개. 이렇게 되죠? 중앙값은 요거죠? 그러면은, 16 더하기 20, 이렇게 2를 나누게 되면은, 36, 18이 되죠? 16이니까, 중앙값 16 더하기 2는, A 더하기 1했잖아요. 그죠? 18. 똑같아지죠? N은 16이 됩니다. N이 20일 때 한번 봅시다. 그럼 15, 16, 16, 20, 20, 20, 24, 26 되고, 자, 3개 있으니까. 자, 이두 개, 중앙값, 뭐고, 중앙값 되죠? 그럼 20 더하기 20 되고, 2로 나누면은 20이 되죠? 20이고, A가 20일 때, 2에다 대입하게 되면 22가 나오죠, 22. 안 되죠, 그죠? 그래서, A 값은 그래서 16이 되겠습니다. 답은 16. 68번. AB 바구니 각각 사과와 배가 들어있고, 사과 배 들어있고, 그다음에 사과와 배의 무게 평균은 오른쪽. 이 평균이 평균 그죠? 288, 590. 관련자의 무게 평균은 435 N g 있다. A 바구니, B가 바구니. 그럼 A 바구니에는 이렇게 뭐 사과, 배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 그죠? B 바구니에도 이렇게 들어있고, 들어있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과를 갖다 여기 X개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요 B 바구니에는 Y개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는 P개, 요 Q개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별표 해갖고, 주로, 고등부로 가도 좀 요런 게좀 많이 나오는데, 좀 헷갈린데, 이게 표 보는 게. 지금 중등부 중3 돼갖고, 고등학교 이제 맞이해갖고, 이렇게 좀 만점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 되고 나면은, 배의 무게 평균이 각각, 있는데, 이거 288g이 된거 보면은, 이거 먼저 해봅시다, 이거 먼저.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270x죠? 더하기, 300y, 그죠?
300y. 그 다음에 이거 개수 x 더하기 y. 이렇게 한 게 288이 되잖아요. 됐죠? 자, 이게 좀 복잡하죠, 이 식은. 그래서 뭐 별표 한 세 개 해야 됐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PQ를 보게 되면은, 600P 더하기 580Q. 자, 요거를 P 더하기 Q를 하게 되면은 590이 되었다고. 됐죠? 자, 지금 X, Y, P, Q 문자 4개 때문에, 식이, 뭐, 한 문자로 통일하더라도, 그죠? 뭐, 3개 내지, 또는 그가 관계없으려면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뭐로 하면 됩니까?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한번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270X 더하기 600P. 그럼 이건 X 더하기 P가 되고, 이것은 X 더하기 P니까 400? 35죠. 아, 문자 개수가 많죠? 그죠? M까지 하면 5개 되는데, 식은 뭐 이렇게 세워진 거 보니까 뭐 한 문자로 통일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M을 구하는 건데, 저걸 적게 되면 이렇게 되죠. 300y 더하기 580q 하고 y 더하기 q를 했는데 m이 된댔잖아요. 그죠? 어쨌든 m의 값을 구하니까 여기서 뭔가 문자 소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결국은 한 문자로 통일하는 소리, 문제가 똑같네. 언뜻 보면 이거는 통계 문제가 아니라 식 문제네, 그죠? 문자 식 문제. 이거 한 문자로 통일하고 하는 거. 그 별로 세 개도 되게, 세 개짜리네, 그죠? 자, 그러면은 쭉 봅시다. 한 문자로 통일하려면은 일단은 뭐 넘겨봐야 알겠네, 그죠? 전부 다 Q도 P도 있고 Q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요거 1번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 1번은 이렇게 되죠. 270x 더하기 300y는 288x 더하기 288y 되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8x는 마이너스 12y 622 638 3x는 일단은 2y입니다. 일단 이래놓고, 그럼 x를 y로 표현할 수 있거나, 그죠? 뭐, 그래도 되죠. y를 x로 표현할 걸 이래 되죠. 그 다음 여기서 또 봅시다. 요거. 2번. 2번에서, 600p 더하기 580q는 590 P 더하기 590Q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넘어가면은 10P는 10Q. 이거 좀 줄이려고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Q.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P는 Q네요. 그죠? P는 Q. P는 Q.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3번. 3번은 270x 더하기 600p는 435x 더하기 435p. 자, 넘어가면은 270을 빼면은 5, 3에서 치니까 6, 마이너스 165x는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165. X는 P네. X는 P입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X는 P니까, P는 Q고, 그럼 결국은 이 두 개에서는, X는 P고, P는 Q네.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요게 한번 Y로 다 통일해 볼까요? Y를 다 통일하면은 여기서 X는
3분의 2y 되죠. x는 3분의 2y니까 p하고 q도 3분의 2y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q도 3분의 2y가 돼. 그러면은 이런 y를 제거되죠. y를 q 대신에 3분의 2y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300y 더하기 580 곱하기 3분의 2y 이런 식이 되네. y 더하기 q는 3분의 2y. 자, 그래서 다 제거되죠. 2는 1 되고 다 되죠. 그러면은 위에는 300 더하기 안 나눠지잖아 이거. 3을 다 곱합시다. 300 더하기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죠. 위아래 3을 다 곱하면은 밑에는 3 더하기 2가 되고 5분의 1이 되죠. 그럼 900. 900 더하기. 자, 3, 3 곱, 1 사라지고 이거는 2영은 0, 2, 8에 16, 11.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러면 이거는 900을 더하면은 2060. 5. 자, 그러면은 는5, 4, 20, 5, 1, 5, 5, 20. 그죠? 410이죠? 이것이 m이 되네요. 그죠? 됐습니까? 뭐 이거는 뭐 통계 부분이라기보다는 뭐 계산식, 그죠? 뭐 문자식, 뭐 거기에 가깝네요. 자, 6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 두 근을 가질 때, 자, 이두 근을 알파베타로 두게 되면은 두 근의 분산을 ab로 나타내라 이랬는데, 분산이 되려면 일단 두 근을 구한 다음에 그 알파베타가 나오면은, 그죠? 요 평균을 구해야 되죠. 일단 평균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분산은 값에서, 그죠? 알파인 값에서 마이너스 변량이죠. 그 다음에 평균을 빼야 되죠. 평균을 빼갖고 그 다음에 그게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그총 개수 두 근의 개수가 두 개잖아요.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죠?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가 되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b가 되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평균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니까 2분의 a로 미리 나타냅시다. 왜냐하면은 그 ab로 나타내면 이렇기 때문에. 그죠? 그럼 분산 구해봅시다. 분산은, 자, 2분의 개수를 곱하고 두 근이니까 두 개잖아요, 그죠? 나누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분의 A죠. 2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에서 또 빼줘야 되죠. 2분의 A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전개를 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4분의 A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더하기 4분의 A 제곱이래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저렇게 AB로 나타냈다면 이거를 변형을 하죠. 이거를 변형을 어떻게 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변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거 두 개, 마이너스 A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A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다음에 4분의 2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분의 1 A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2.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니까, A 제곱되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B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니까, 자, A 제곱. 플러스 2분의 1A 제곱. 2. 그러면은 A 제곱이 사라지네요. 그죠? 지금 뭡니까 또? 4분의 1이 나타낸 거 보니까,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분모 분자에 곱하기 2씩 하게 되면은 분모는 4.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b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a 제곱.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좀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 별표 한 3개 정도 하세요. 70번, 유미의 1학기 중간고사 5개 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표준 편차가 3점, 분산은 3에 제곱해서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5개의 과목을 갖다가 성적 받은 거를 A점, B점, C점, D점, E점이라 합시다. 기말고사에서는 5개 과목 모두 점수 10점씩 올랐네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겠죠. A 플러스 10점, 그죠? B 플러스 10점, C 플러스 10점, D 플러스 10점, 그 다음에 E 플러스 10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기말고사 5개의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했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중간고사에서 평균은 이렇게 되죠. 5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하니까 80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은 5분의 A 분량, 그죠? A에서 평균 80을 빼줘야 되죠. 80을 빼주고 제곱을 해야 되죠. 그걸 다 대줘야 되죠. 분량의 종합, 그죠? 아, 편차의 제곱. 편차 제곱의 종합.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죠. C-80의 제곱 더하기 D-80의 제곱 더하기 E-80의 제곱까지 한 것을 5로 나눈 게 분산이잖아요. 그죠? 분산은 이래갖고 9점 되겠죠. 9. 아까 본 거. 9. 됐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 한번 해봅시다. 기말고사의 평균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10점 더하기, 그 다음에 B 플러스 10점 더하기, C 플러스 10점 더하기, D 플러스 10점 더하기, E 플러스 10점, 이래 되겠죠? 그리고 5로 나누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까지 5로 하고, 이거 50이잖아요. 3, 4, 5. 나누면은 5로 나누면 10 되겠네요. 그죠? 50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까지는 여기 80이잖아요. 그죠? 80이니까 80 더하기 10은 90이 되겠네요. 그죠? 90점이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분산. 분산은 이래 되겠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A 플러스 10점이죠. A 플러스 10점에서 빼기 뭐죠? 평균 90점이잖아요. 그죠? 평균 90 이렇게 빼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편차를 구하고 제곱을 해야 되죠. 이게 뭐죠? 분산이죠.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나온 다음에 이거 5로 나눠야 되죠. 그럼 이거 똑같죠? B 플러스 10 마이너스 90 제곱 더하기 10 플러스 10점에서 마이너스 90을 해주고 제곱 더하기 D 플러스 10 마이너스 90에 제곱하고 더하기 E 플러스 10 마이너스 90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자, 는 A 마이너스 80의 제곱이죠. B 마이너스 80의 제곱 더하기 C-80의 제곱 더하기 D-80의 제곱 더하기 E-80의 제곱
자, 이걸 쭉 해갖고 5로 나눈 게 기말고사의 분산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 구한 거 있었죠? 저 어떤 뭡니까? 5분의 a-80제곱에서 쭉 따고 9자를 9. 동일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는 9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산을 처리하면 9죠. 90점하고 9.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1번. 옳은 것을 보겠어. 모두 옳은 것은 기역 x 플러스 1y 플러스 1z 플러스 1의 평균은 xyz의 평균보다 1만큼 크다. 자, xyz의 평균을 m이라 둡시다. 평균을 m이라 둡시다. m은 그러면은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겠네요, 그죠? 기역을 보게 되면은 저게 평균은 3분의, 자, 요거 평균 x 플러스 1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z 플러스 1은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3분의 3, 1 되죠, 그죠? 자, 이거는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m이잖아요, 그죠? m 더하기 1. 1만큼 크네요, 그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이거 분산은 했죠, 그죠? xyz 분산. 자, xyz의 분산을 우리 시그마 제곱으로 둡시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3분의 쭉 해갖고, 그 다음에 변량 x죠. x- 그 다음에 우리 평균을 m으로 뒀잖아요, 그죠? m의 제곱 더하기 y-y의 제곱 더하기 z-m의 제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어본 거 이거 니은. 자, 분산은 저거는 x 플러스 1에서 요 평균 요걸 빼줘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더하기 y 플러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다 더해갖고 3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x-m 제곱, y-m 제곱, z-m 제곱. 이거 시그마 제곱과 똑같죠? 분산과 같다. 니언도 맞네요, 그죠? 디귿 분산은 2x, ui, ez 분산. 자, 이거 분산 구하려면 일단은 이거 평균 구해야 되죠. 자, 이것의 평균은 3분의 2x 더하기 2y 더하기 2z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3분의 2 x 플러스 y 플러스 z죠.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m이죠, 그죠? 2m 되죠, 2m. 평균은 2m이고, 그 다음에 분산. 분산은 2x에서 마이너스 2m을 하고 제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2m의 제곱 더하기 2z 마이너스 2m의 제곱. 그래서 쭉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죠. 이거 나올 때 2가 나올 때 2가 나오는 게 아니죠. 4로 나오죠. 제곱해갖고 4로 빠져나오고 x-m 제곱 플러스 이것도 4 y-m의 제곱 더하기 4 z-m의 제곱 3이 되죠. 3분의 4 빼게 되면은 x-m 제곱 y-m 제곱 z-m 제곱이니까 그게 시그마 제곱이죠, 저기에. 그래서 이거는,
4하고 시그마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XYZ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시그마 제곱이니까 몇 배입니까? 두 배가 아니고 네 배죠. 그죠? 틀렸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이 자료의 평균이 78점일 때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이거 뭐 한 별표 4개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일단은 뭐 어렵고 이런 것도 나왔고 이게 시험 문제 이번 단원 대표과학과 3포도의 종합적인 문제네요. 이게. 자 일단 계급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보면은 이게 55점, 65점, 75점, 85점, 95점이죠. 그죠? 일단 도수가 이거니까 일단 요거는 1 더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y 더하기 1이 1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x 플러스 y는 5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의 자료의 평균이 78점. 자, 평균은 구하려면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개 곱해갖고 그죠? 총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명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평균. 그래서 78점은 55 더하기 그 다음에 65x 더하기 75 곱하기 3 더하기 85y 더하기 95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쭉 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계산을 하게 되면은 55하고 95는 일단은 요 두 개는 140, 150이죠. 150이고 이거는 3, 5, 15, 22.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75. 375고, 그 다음에 더하기 65x 플러스 85y. 이거를 10으로 나눴네. 그죠? 넘기면은 780원 1이 되죠? 그 다음에 375 더하기 65x 플러스 85y 빼게 되면은 5 7에서 7 0 405는 65x 플러스 85y 5로 먼저 나누면은 5 8 4 5 1은 5 5 1은 5 5 35 5 1은 5 5 7 35 자 이렇게 되죠. 만만한 게 없네. 13을 여기 곱합시다. 이게. 13을 곱하면은 13x 플러스 13y는 65가 되죠. 그죠? 65가 되고 빼기 하면은 4y는 이게 6 되고 7에서 6 되면 1 y는 4 y는 4면은 여기다 넣게 되면은 x는 1 자 됐죠. 그죠? y는 4고 x는 1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편차 아까 평균 78점이었죠. 그죠? 그러면 55에서 78점을 빼야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3 65에서 78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3 그럼 75, 그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85에서 78 빼면은 7. 95에서 78 빼면은 17. 그죠? 그 다음에 편차 제곱해야 되죠?
제곱하게 되면 23의 제곱. 3, 3은 9, 3이 6, 2, 3은 6, 2는 4, 529, 169, 그 다음에 이거 9, 7, 7이 49, 17은 289죠. 17은 가급적 외웁시다. 17의 제곱은. 자, 그 다음에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합시다. 도수를 하면은 1하고 529니까 529, 그 다음에 이것도 169. 자, 3하고 9, 39, 27, 4하고 49, 49, 36, 19, 그 다음에 그대로 289 됐죠. 그럼 다 돼야 되겠죠, 그죠? 18, 18에서 7 다음에 25, 25, 31, 40, 4 올라가고 6, 12, 18, 18 하면 27, 27, 35, 20, 잠시만요. 6, 12, 14, 14, 23, 31, 31이네요, 그죠? 3 올라가고 8, 9, 10, 12, 1210이 되네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하게 되면은 분산은 10분의 1212잖아요, 그죠? 121 되죠?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우리 시그마로 둘게요. 시그마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1이 됩니다. 13번. 다음은 줄넘기 동호회 학생 8명의 5회에 걸친 1분 동안의 줄넘기 횟수.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표준편차가 가장 작다는 것은, 평균을 내어서 그 주위에 많이 몰려있으면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 일단 이거 5. 5죠, 그죠? 5, 이렇게 5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 25, 35죠, 그죠? 그럼 처음에는 5 곱하기 1이죠. 5 곱하기 1, 그 다음에 15 곱하기 2. 그죠? 여기 15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25 곱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35 곱하기 1. 총 8명. 5 더하기 30 더하기 100 더하기 35 8 35 70 170 8 2 8이 16 2 50 2 4 8 4로 나누면 4 2 8 4 1은 4 428, 45, 21.25가 나오네요, 그죠? 21.25. 21.25면은 한 이 정도 된다 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 2번. 이거는 여기, 바로 합시다. 두 명이 곱하면 되잖아요, 2를, 그죠? 5, 2, 10. 그 다음에, 여기는 15 곱하기 2니까 30. 그 다음에 25 곱하기 2, 50, 35 곱하기 2, 70, 8, 40, 90, 160, 20이네요, 그죠? 20은 여기죠.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 15죠? 15 곱하기 4. 4는 100. 그 다음에 25 곱하기, 15 곱하기 4, 60이죠? 이게 100이죠? 그
근데 8로 나누면은 이것도 20, 21이네. 뭐 조금 어렵게 답이 보이는 것 같네, 그죠? 4번을 보게 되면은 5, 3, 15, 그죠? 그 다음에 15, 25, 그 다음에 35에 3명, 35에 3명이 빼고죠. 8, 30, 이러면은 30 더하면 55, 55, 160, 이것도 20이네. 5번. 5, 4, 20. 15에서 3하면은 45. 25, 그냥 25. 8. 이러면은 65. 65 더하면 90. 8분의 90. 45, 4. 그러면은 이거는 4, 1은 4, 4, 1은 4, 4, 2, 8, 4, 5, 10. 11.25. 됐죠? 11.25는 어쩐지 되죠? 짜리 됐죠? 자, 평균을 뒤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은 3번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평균 10개의 안타를 쳤다고 할 때, 그러니까 A팀을 보게 되면은 13, 13, 8, 그럼 A 더하기 10. 쭉 이렇게 하고, 5로 나눈 게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26, 그 다음에 34, 34, 44. 50이 되죠, 그죠? A는 6이 되죠, 그죠? 6. 그 다음에 B팀. 9 더하기 5 더하기 B 더하기 18 더하기 12. 5는, 이것도 10. 14.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30. 30하고 14니까 44 더하기 B는 50, B는 6. 여기도 6이네. 기억 맞네, 그죠? 그다음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네, 그죠?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하면 되죠. A 분산. A 분산은 13하고, 우리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죠? 평균은 10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평균은 10이니까, A는 13에서 10을 빼면 되죠, 그죠? 13 빼기 10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13 빼기 10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8 빼기 10의 제곱이고, 6 빼기 10의 제곱이고, 자, 뭐, 10 빼기 10은 뭐, 이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9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6. 자, 5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20, 20을 하게 되면 18 하면 38 하면 57이 3, 57이 35, 563이 7.6 됐죠? 그 다음에 B 분산. B 분산은 바로 합시다. 9, 어차피 9 빼기 10이잖아요. 1이니까 1.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5 빼기 10이니까 25.
620이니까 16, 18 빼기 10, 88에 64, 12 빼기 10, 4.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5는 26, 26 다음에는 42, 42 넘어 106, 106이니까 110, 5. 5는 520, 520. 자, 이렇게 됐죠? 그렇게 난 다음에, 자, B팀의 표준 편차는, 여기는 표준 편차는 루트 22가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A의 분산은 루트 7.6이 되죠. 됐죠. 최근 다섯 경기에서 B팀의 타격이 A팀의 타격보다 기복이 심하다. 당연하죠. 편차가 크잖아요. 그죠? 더 크죠? 그래서 기복이, B팀의 기복이 더 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D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75번. 동호회 회원의 5명의 나이를 별량으로 한 자료에 대해서입니다. 중앙값을 구하여라. 가장 어린 회원은 13, 그 다음에 평균 14.8, 한 회원의 나이는 15살, 16살의 나이가 2명이나 있는 거죠? 제일 많네, 그죠? 이게, 그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 X 하나 합시다. 모르는 나이는. 화면밖에 없겠네, 그죠? 채비값이 16이니까, 그죠? 자, 평균은 13 더하기 15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X. 자, 이걸 5로 나눈 것이 14.8이라는 소리겠죠, 그죠? 요거 28, 요거 32, 50, 60, 60 더하기 X는 58, 40, 54, 20, 24, 74 이렇게 되고 X는 14가 되는 거죠. 14가 됩니다. 중앙값을 구했죠. 나열 합시다. 13, 14, 15, 16, 16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15, 그죠? 중앙값은 15살이 되겠습니다. 76번. 이것도 별표 4개 합시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좋은 문제네요. 두 문제 정도 있네요. 만점 도전이 이번에. 10개의 별량의 합이 10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쭉 갖고 X10까지 더하면 10이고 그러면은 10개니까 평균을 M으로 둡시다. M으로 두면은 10분의 10이 되겠네요. 그죠? 1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별량의 제곱의 합. 그럼 이거는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쭉쭉 나가고 X10의 제곱이 260이라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할게요. 그러면은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을 구해봅시다. 시그마 제곱은 별량 X1에서 평균 1, X1-1의 제곱 더하기 X2의 -1의 -1의 제곱 더하기 X3 -1의 제곱 더하기 쭉 갖고 X10의 -1의 제곱 대전이죠. 쭉 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는 X1 제곱 마이너스 2 X1 더하기 1. 자, 전결합니다. 그럼 요거 하게 되면은 X2의 제곱 마이너스 2 X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쭉 나겠네. 그죠? 그 다음에 X10의 제곱 마이너스 2 X1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죠? 자, 는
자, 우리 구해지는 거 있죠? 제곱수의 합은 이거 260이잖아요, 그죠? 자, x1 제곱, 적을까요? 하나 더 합니다. x1 제곱, x2 제곱, 쭉 갖고, x10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2로 묶은 거, 요거. x1 다 요거 x2 요거 x12죠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1 1이 지금 10개 있죠 10개 이걸 쭉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되죠 자 이거는 260이죠 여기 그 다음에 요거 x1 다 더한 거 이거 10개죠 10 곱하면은 마이너스 20그 다음에 더하기 10. 10. 그러면 250. 그럼 25가 되겠네요. 25가 우리 분산을 지금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로 씌우면 되니까 5가 되겠네요. 77번.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높이가 3.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높이가 3. 직류면체 12개의 모서리 길이의 평균. 자, X가 몇개 있습니까? 4개가 있죠, 4개. 그죠? Y도 4개, 3도 4개가 있죠, 4개. 됐죠? 그 다음에 평균. 평균이 2래 했잖아요, 그죠? 평균이니까 2는 x가 4개니까 4x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y 더하기 그 다음에 3, 4, 12. 자, 총 12개죠? 12로 나눈 게 2란 뜻이잖아요. 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4x 더하기 4y 더하기 12는 24. 4x 더하기 4y는 8 아니 10, 12 그죠? 그럼 x 더하기 y는 3 되죠. 그 다음에 분산이 3분의 2다 이랬는데 자 분산을 구하려면 어쩌니까 각그 xx 그죠? 하나의 그 변량 x에서 평균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x-2 제곱 그런데 이게 몇개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 왜냐면 더하기 x-2의 제곱, x-2의 제곱 이렇게 4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2를 한게또 4개잖아요, 그죠? y. 이게 y일 거고, 이게 y일 거고, y일 거고, 그죠? 4개. 그 다음에, 3에서 빼기 2한개 제곱하고, 이것도 4개. 됐죠? 이렇게. 11로 한 분산이 3분의 2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3, 1은 3, 3, 4, 12. 4, 이렇게 다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일단 두고 마이너스 4로 묶으면은 x 플러스 y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이거 8그 다음에 9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 x 더하기 y가 3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서 12 5가 되겠네요, 그죠?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거 변형하면 되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변형하고, 5.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3이니까, 3, 3은 9. 마이너스 2xy는 5. 마이너스 2xy는 마이너스 4. xy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여섯 개 면의 넓이의 평균을 구하여라. 여섯 개 면이죠. 한면 요거, 이거는 뭡니까? 3x지. 3x, 그죠? 3x가 두 개죠. 2 곱하기 3x 더하기. 그 다음에, 요쪽 면, 옆면. 요거는 3y죠. 2 곱하기, 그것도 두 개죠. 3y. 윗면, 아랫면. xy, 2xy죠. 총 6개죠. 6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그죠? 됐죠? 그러면 6x, 6y, 6으로 묶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2xy, 2는 4. 자, 6으로 나누고, x 더하기 y는 3이 됐잖아요. 그죠? 3, 6이 18 더하기 4. 그 다음에 6으로 나누고, 자, 그래서 6분의 22는, 3분의 11이 되네, 그죠? 3분의 11. 자, 평균입니다.